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릅을 보기 위해서 산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낮은 산에는 두릅이 조금 보이고요. 조금 700고지 이런 곳에는 두릅이 아직도 올라오는 두릅도 있고, 손톱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두릅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높은 산에 올라왔을 때는 두릅이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수준은 아직 꺾을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제가 두릅이 조금 이렇게 크게 보여도 굵지 않아서요. 제가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두릅은 절대 채취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어린 두릅은 제가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키가 좀더 크도록 두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곳에는 이렇게 가시들도 많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여기는 멧돼지가 한번 풀뿌리를 캐먹었나 봐요. 저기도 그렇죠. 저기도 막 파놨네요. 여기는 험준한 산이라서 멧돼지가 가끔 보이긴 해요. 사람 소리가 나면 멧돼지는 먼저 도망가더군요. 아, 여기도 한번 보시면 지금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막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런 녀석은 좀 채취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한번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꺼운 영접 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끊는 소리가 아주 통쾌하죠? 그리고 지금 이런 녀석은 절대 꺾지를 않습니다. 내 것이 안 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야죠. 지금 여기에 보면 두릅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조금 일찍 온 듯한데요. 그래도 많이 꺾었습니다.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가시를 헤치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저쪽에도 보면 두릅나무가 큰 두릅나무가 이렇게 보여요. 주변에 보이고 지금 새싹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또 달에는 굵은 새순도 약 3cm 정도 이렇게 나왔더군요. 꺾어서 나물로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채취한 올해 최고로 많이 채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두릅만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두릅이 통통하고 좋은지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두께를 보시면 제 손가락보다 훨씬 굵어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도 좋고요. 또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많이 꺾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두릅은 한두개 정도만 먹어도 아마 뭐 배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두릅을 좋아한다 치더라도 10개 이상은 못 드실 거라 생각 들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싱싱하고 좋습니까? 어제 여기에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비가 많이 내려서 이 가방이 다젖었어요. 가방이 이렇게 촉촉하게 보이죠? 가방이 다젖었고요. 이렇게 용접 장갑을 가지고 오면
손에 절대 가시가 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릅이 큰 녀석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삶아서 드시면은 뭐 똑같아요. 이런 두릅이나 이런 두릅이나 맛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그 두릅은 이 장아찌 담으면 아주 좋고요. 사각사각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맛으로 드신다면 뭐 이런 두릅은 뭐 아주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반가방 정도 이렇게 꺾은 것 같아요. 반가방 많이 꺾었죠. 지금 이 상태에 두릅 나고 많은데도 여기는 두릅 채취할 만한 그런 그 두릅이 안 보여요.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는 녀석만 보이고, 저기도 한번 보십시오. 낮은 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삐죽삐죽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제 뭐 손톱 크기보다 조금 크죠. 근데 이런 녀석들도 날씨만 좋으면 금방 이렇게 한 10cm, 20cm 이렇게 20cm 정도 이렇게 부쩍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밑에도 두릅나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를 뚫고 나가려면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어요. 여기 두릅나무 한번 보십시오. 두릅나무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이런 데서는 두릅이 통통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두릅을 찾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산에 올라왔습니다. 물 한 병만 들고 달랑 이렇게 왔는데요. 산을 얼마나 타고 다녔는지 조금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이런 것을 뚫고 다니려면 조금 애를 먹지요. 애를 먹는데 조금 있으면 이런 곳에 고사리도 엄청 나옵니다. 고사리도 많이 나오지만 뭐 산나물도 나오고요. 또 봄에는 또 바빠서, 그때쯤 되면 또 바빠서 산에 머물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비도 오고요.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산에 왔더니 조금 뭐랄까요, 얕은 산에는 햇빛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산에는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죠. 어떤가요? 이렇게 자연산 두릅은 크기가 이렇게 크기를 맞출 수는 없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자연산 두릅이나 재배 두릅이나 맛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고산지대에 이렇게 자연산 두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산이 좀 괜찮죠.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굵고 좋은지. 지금 이렇게 보면 진액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만지면 제 손에 이렇게 진액이 묻어 있죠. 이렇게 두릅 보관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두릅을 보관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약 2kg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올해 최고 이렇게 많이 딴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더욱 뭐 이렇게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점심 시간도 넘었고요. 집에 가서 뭐 몇 개만 이렇게 삶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부탁하신 분께 싱싱한 그 두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